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짱스페이 그 울화통이 터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대뜸 그 짱스페이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러면 이 짱조리는 그냥 짱스페이가 불쌍해서 이 욱해서 나선 거였을까요? 그것도 있었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짱스페이는 나약하고 이 줏대도 없는 놈이잖아요. 만약 이러한 놈을 도와서 그의 마적대를 빼앗아 주게 되면 그는 그냥 평생 동안 감지덕지 하겠죠. 그리고 이놈 밑에다 진짜로 관리를 잘 맡아줄 자기 부하놈을 하나 붙여주면 이놈이 500명이 마적대와 그 뒤에 스폰서들은 다들 그냥 자기 것으로 쓸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야, 탕알호, 렌장코이, 칭롱, 훈롱이 어딨니? 애들 다 무장해서 집합시켜라. 응? 그 짱조리는 얘기를 듣자 이 가운데서 다리를 놔주던 순리천이 당황해지는데요. 잠깐만 짱조리나, 너 혹시 이 놈들을 정면으로 치자고? 그건 아니지. 야들아, 야 탕알후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응? 흥분하지 말고. 짱조리나, 잠깐만 나와볼래? 순리천은 그 짱조리만 조용하게 데려 나오는데요. 아우야, 내가 이 짱스페이를 데려온 거는 얼굴이라도 좀 익혀주고 이 나중에 너보고 써먹으라고 한 거다. 아니, 그 순두부 같은 물컹물컹한 놈을 위하여 전쟁을 하면 쓰나? 그러면 우리 이 짜오자묘의 마적대 타격이 너무나도 크다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떠야? 요즘에 이 강호에서 짜오자묘의 짱조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네 밑에 말을 잘 라는 애 하나 시켜서 그 홍칭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는 거다. 그럼 놈들이 네 멘즈를 줘서 이 짱스페이와 화해를 하게 되면 좋은 게고, 만약 너 하게 되면 그냥 많은 게고,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는 낭패보는 건 없지 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순리에처는 이렇게 생각이 깊은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아, 그랬군요. 저는 순리에 저희 형님이 데려오니까 또 형님이 일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거죠. 만약 그 누가 순리에 저희 형님을 건드렸다면 내 말 몇 마디로는 절대로 안 끝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형님 생각에는 누구를 보내면 될까요? 라고 짱조리는 되려 묻는데요. 그러자 한참 동안 이 생각하던 순리에 저는 마땅히 쓸만한 사람을 못 찾는데요. 이어 짱조리는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답니다. 이제 보니 내 수하에는 이 힘만 쓰는 대장군들은 많은데 요 입을 잘 놀리는 인재는 없었군요. 이럽시다. 요 관계 처리는 우리 정보통이 후로가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그 후로가가 또 혼자서는 두려워할 수 있으니 형님이 곁에서 함께 가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순례처는 대뜸 발벗고 나서는 거였답니다. 이어 동글동글한 할아버지인 후로가가 자기 당나귀를 타고는 그 순례천이 주마디를 뚜걱뚜걱 거리면서 겨우 따라가는데요. 그러면서 후로가는 이 입이 대빵 나와서 툴툴거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후로가는 이러한 쓸데없는 일에 삐치기 싫었었는데요. 하지만 짱조리니 부탁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 나서는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러면 그 바지오타이 홍칭춘 쪽이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뭐? 짱조린? 짱조린이라고? 아니, 그것도 뭐 하는 놈인데? 에? 짱조린 짱스페이라. 그 뭐 짱스페이네 친인척이라도 되냐? 그러면 또 순두부나 만들어서 파는 뭉글뭉글한 놈이겠네? 어? 하하하하, 계속 제치지 말고 썩 꺼지라 이놈아. 너네 순리천이 따후산 마적대와 짱조린이 함께 덤벼도 이 형님이 눈 한번 깜짝 안 한다 라고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뭐? 이 나이 70 먹은 노인네인 후로가와 이 따후산 마적대의 강바즈 순리천은 거의 끌리우다시피 쫓겨났다고 하는데, 그러자 후로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냥 펄펄 뛰는데요. 내 나이 70을 먹고 이 강호에서도 웬만한 사람들 다 나 멘트를 주는데 홍칭춘 그놈은 뭐야? 어디서 그러한 무례한 놈이 다 있다니. 그 후로가의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짱조리는 이 쓴 웃음만 짓는데요. 그러셨군요. 후로가 어르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놈이 말을 안 들어먹으면 뭐 말죠 뭐. 순례천 형님, 형님도 이 짱스페이 형님을 데리고 돌아가세요. 이 일은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데요. 에? 그럼 방법이 없다는 얘긴가? 아이고,
장스페는 또 울음보를 터뜨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순례처는 그 굽적굽적거리며 우는 장스페를 끌고 돌아가는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일은 그냥 끝났는데요. 하지만 그날 밤 이 짱쫄린이 룸에는 그의 의형제인 탕알후가 찾아오는 거였답니다. 아우야, 홍칭촌 그 저 죽일 놈을 진짜로 이렇게 그냥 가만둔다고? 에? 그놈이 너 욕까지 했다는데 그냥 이렇게 꾹 참아야 된다고? 헤, 내는 못 참겠다. 네 군사를 안 일으키면 내 혼자서라도 놈이 아지트로 쳐들어가서 그놈 모가지를 아주 따 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라고 툴툴대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짱쫄리는 됐습니다 형님, 그놈이 뭐 내 면전에서 한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못 들은 것처럼 하면 그냥 다 끝난 일입니다요 라고 위안해 주는데요. 그리고 이 두 의형제는 또 밤새 술을 퍼마시면서 얘기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밤은 다 갔고 이 날이 서서히 밝아지는데요. 근데 이 쪼자며 이 짱쫄린 아지트에서는 이 아침부터 웬 검은 그림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였었는데요. 이 검은 그림자는 말 한 피를 끌고는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짱쪼린이었다고 합니다. 홍칭춘, 너희 씹어먹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놈, 감히 내 욕을 해대겠다? 이러한 걸 참으면 내 짱쪼린이 아니지. 내 혼자서 쳐들어가서 너 이놈이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걸 봐라 이놈아.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나? 한번 보자야. 이 짱쪼린은 이렇게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행동하길 좋아했었는데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자기 군을 이동하는 걸 그렇게도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짱쪼리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그는 옆구리에 이 속사포 쌍권총을 훅 찔러놓고는 말 한 피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출발하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이랬자 하고 달렸었는데요.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가 이제 날도 밝아지게 되었답니다. 이후 짱쪼리는 이 목도 축일 겸 배도 불릴 겸 한 주막에서 멈추는데요. 위위위. 네, 이 말을 잘 메어놓고는 이 주막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꼼짝 말라! 움직이면 쏜다! 하고 뒤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지? 벌써 빠져 다이 나와바리인가? 아니 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잡힌다고? 짱조리는 두 손을 바짝 쳐들고는 한참 동안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너 두 손을 바짝 든 채로 천천히 뒤돌아라. 만약에 손을 조금이라도 내리기만 하면 내 그 대가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주겠다 라고 하는데요. 이놈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경험이 아주 많은 걸로 봐서는 전업적인 날강도들이었었는데요. 이러한 놈들 앞에서 뒤돌아서면 권총을 빼든다는 건 큰 위험 부담이겠죠. 십중팔구는 총을 다 빼지도 못했는데 이 머리통이 뻥 뚫려서 즉사하겠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순순히 잡히게 되면 또 어떡하죠? 이러한 난시에서 사람 모가지 하나 쳐버리는 건 일도 아닐 테니 말입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등골에서 식은땀이 좌르르 흘러내리는데요. 이어? 하고 깊은 숨을 내쉰 다음에 이 놈들 말대로 천천히 뒤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에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었던 건 너무나도 익숙한 두 놈이었답니다. 글쎄 그것들은 그 얄미운 탕알호와 짱징회가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아우야, 어때야? 쫄았지? 응? 이 꼴사나운 탕알호는 배를 끌어안고 깔깔 웃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그러자 짱쪼리는 이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형님들, 다음에는 이러한 농담을 하지 마세요. 금방 엄청 위험했습니다요. 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총을 뺄까 말까를 수십 번이나 고민했습니다요. 이 짱쪼리는 식은 땀을 닦으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 탕알후는 해서 계속하여 그 아우를 놀려대는 거였었는데요. 근데 형님들은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겁니까? 네, 이 짱쪼린 수하에서 이 머리깨나 쓰는 놈은 순례천 혼자가 아닌데요. 그 중에 짱징회도 한머리 했었답니다. 전에 짱징회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짱징회 머리가 비상한 데는 그 순례천한테도 뒤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짱쪼린이 죽은 뒤에 이 일본 놈들한테 딱 붙어서 대만주국이 총리까지 해먹은 놈이었었는데요. 하하하하. 짱쪼린 아우의 성질 내 짱징회가 모를 리 있나?
그 배은망덕한 홍칭추는 짱조린 아우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그렇게 놔둔다고? 하늘이 두 쪽이나 지연정 가만 놔둘 리가 없겠지. 무조건 우리와는 괜찮다고 위안을 해주고서 이 혼자 나가서 처리해버릴 거란 거 내 잘 알고 있지. 나 장진호에 그렇게 쉽게 속힐 놈이 아니다 아우야 라고 장진호에는 으쓱해서 얘기하는데요. 아 그랬었군요. 짱조리는 요번 일을 통하여 이 짱진회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나중에 이 빠지오타이를 짱스페이한테 돌려주고는 이 짱진회를 파견하여서 그의 곁에서 도와주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진회는 그 500명인 빠지오타이 마적대를 잘 관리를 하였으며 또한 이 짱스페이 체면도 잘 챙겨주면서 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빠지오타이 군사력을 언제든지 짱조리를 위하여 쓰게 말입니다. 이 짱진회는 이토록 능력이 출중한 놈이었지만 최후가 안 좋은데요. 짱조린이 죽은 뒤에 이 일본 놈들한테 딱 달라붙어서는 이 괴뢰 정부까지 만들고는 총리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는 모두 다 나중에 얘기고요. 그렇게 짱조리는 이 두 놈한테 딱 발각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데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그 세 명은 다른 말을 타고 이랬자 하고 빠지오타이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빠지오타이란 곳은 너무나도 컸었는데 이 사방으로 그냥 뻥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야 그래. 이번에는 또 어떠한 작전이야? 설마 너 혼자서 500명인 마적대와 총싸움을 붙으러 온 건 아니겠지? 그 탕하후의 얘기를 들은 짱조리는 그냥 피식 웃기만 하는데요. 자자 벌써 또 점심때가 다 되어 가는구만. 우리 식사나 하러 갑시다. 그렇게 그 세 명은 한 음식점을 찾아가서 척 앉았는데요. 왜 여기 제일 좋은 요리들과 술을 올려라. 그리고 우리들이 말들한테 제일 좋은 사료를 준비해주고 돈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그들은 척 앉아서 고기들을 와작와작 뜯어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문 밖에 웬 남자가 주위를 막 살피면서 이 눈치를 슬슬 보면서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빠지오타이 마적대 대가리에서 쫓겨나 짱스페이였다고 합니다. 다들 와 계셨군요. 내는 이 어젯밤에 짱조린 어르신이 보내주신 서신을 읽고는 이 흥분돼서 한 잠도 못 잤수다. 내 복수를 해주시겠다고요? 아이고 이거 너무나도 고마워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군사를 몇천 명이나 끌고 오셨어요? 에? 그러자 짱조린은 군사 말입니까? 하하하 여기 다 보이시잖아요. 바로 우리 세 명입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스페는 세 명이라고요? 이 짱조린 어르신이 또 장난을 치신다. 아니 이 세 명이서 어떻게 500명을 다 상대합니까? 야 짱스페는 지 혼자서 이 도리도리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린은 아니 형님 그 500명은 형님이 마적대잖아요. 그들이 죽으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네? 그 홍칭춘만 없어지게 되면 모두 다 해결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놈만 제거해버리면 이 빠지오타이는 형님이 다시 접수해야죠 라고 하는데요. 정말이요? 그러면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그 홍칭춘이 꼬라지는 또 금방이라도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고 꼬라지였었는데요. 자 스톱 짱진회 형님 또 흘리실 눈물이 남아있으면 다 끝난 다음에 함께 흘리시고요. 자 제가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요 며칠 동안 이곳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진행한다면서요. 규모가 꽤 된다던데 그럼 홍칭춘도 그곳에 오나요? 라고 짱조리는 묻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스페는 요 주위를 두리번 살피더니 당연합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이용하여서 우리 마적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여러 스폰서들한테서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칭춘 그놈이 내일 나도 무조건 참가해달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오케이! 그럼 내 그놈이 무조건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내일이 바로 그놈이 제사날이 되겠네요 뭐. 그 홍칭춘 대가리만 죽으면 그 밑에 행동대장이고 뭐고는 다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 그 홍칭춘이 어떻게 챙겨먹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내일에 짱스페 형님이 곁에서 그놈을 잘 짚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내 관중들 속에서 숨어있다가 형님이 눈치만 보고 당장에서 그놈 머리통을 박살내버릴게요. 오케이! 그럼 뭐 작전은 이쯤 하면 됐고 이제 오늘은 뭐 할 일도 없는데 우리 술이나 퍼마십시다. 이 술은 형님이 사는 겁니다. 자 다들 잔들 듭시다.
이 내일이 생사가 달린 중요한 날인데 오늘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네, 하지만 이 짱 졸린 일당들은 잘도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또 아주 달달하게 한잔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짱 졸린과 탕아후 장진회는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그 목표 지점으로 찾아가는데요. 그러자 그곳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큰 행사였기에 이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쏠리자 이곳에는 또 큰 무대를 세워놓고는 경극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와, 그 경극에서 이 가면을 확확 바꿔대는 쇼를 진행하였는데 그렇게도 신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큰 행사가 아니면 언제 이만한 구경을 다 해보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한 수십 명이 마적대 놈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그 뭉쳐있는 인파들을 이 양쪽으로 쫙쫙 밀쳐대는데요. 야들아, 다들 길을 비켜라. 우리 빠져 타이 강바즈 홍칭춘이 오셨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그렇게 밑에 것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다가 길을 내자 그 한가운데로 말을 탄 대가리들이 척 들어오는데요. 제일 앞에는 홍칭춘이 한가운데서 말을 뚜걱뚜걱 타면서 하오 하오 하면서 주인 행세를 냈었고, 네, 그 뒤로는 이 짱스페이가 쭈그리고 걸어서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이 짱스페이는 진정을 못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정신이 없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짱조린이 어디나 하고 이 모가지를 빼들고 찾고 있는 거였답니다. 어? 그제야 이 사람들 인파에 섞여있는 짱조린을 발견하고는 대뜸 저놈이라고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라, 저 말을 타고 제일 앞장서서 들어오는 놈이 바로 홍칭춘이라 이 말이지. 그놈 인상이 또 아주 희한하게 생겼구나. 알았다. 그럼 짱조린은 곧바로 총을 쏠까요? 아니죠. 이놈이 지금 건들건들하며 말을 타고 들어오고 있으니 명중률이 떨어지겠죠. 이놈들이 자리를 잡고 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 기회를 노려야 하는데요. 이놈들은 우쭐우쭐하고 들어오더니 그 경극을 구경하기 가장 좋은 정중앙에 척 앉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스페는 이 속으로 깨꼬소해 하는데요. 홍칭춘아 홍칭춘, 너희는 나를 그렇게도 괴롭혔겠다? 오늘이 니놈 질사날이다 이놈아. 그렇게 짱스페는 혼자서 피식 웃으면서 홍칭춘이 곁에서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북색통인데 이만한 대가리들이 흔들흔들 거리는데 짱조린이 잘못 쏠까봐 였었는데요. 그렇게 짱스페는 조금 떨어져 앉아있으며 속으로는 아짜아짜해 하면서 조바심을 내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조용한 거였답니다. 어? 짱조린이 뭐하지?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데? 이 좋은 시기에 총을 안 쏘고 지금 뭐하는 거지? 짱스페는 또 모가지를 빼들고 짱조린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데요. 근데 앞만 봐도 이놈은 보이지 않는 거였답니다. 아니, 이 광근적인 시각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조금만 있다가 이 경극이 끝나기라도 하면 다시는 이러한 기회가 안 올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바빠난 거는 탕알후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탕알후는 그때 이 홍칭춘이 데리고 온 부하들을 맡았었는데요. 만약 짱조린이 총을 쏘게 되면 이 탕아후도 홍칭춘이 부하놈들한테 사격을 하여서 도망을 치는데 도움을 주려 한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제일 관건적인 짱조린이 없어진 거였답니다. 그러면 짱조린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거였을까요? 그리고 이번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